방콕 소미션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네, 오늘은 컴프레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거예요. 네. 그 컴프 3종을 지금 저희가 여기다 연결을 해놨는데 실제로 레코딩을 할 때 컴프를 연주를 하면서 그 녹음을 했을 때 기어별로 질감이 어떻게 다른가 또 어떻게 사용하면 좋은가 이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사실 이 컴프 페달용은 대부분 라이브용이지 레코딩용으로 쓰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 왜냐하면은 옛날에는 뭐 뭐라 해야 될까 그 뭐 사운드를 위해서 그 우리가 이제 뭐 그 멀티팩터에다가 앞에 이제 아날로그 페달을 연결해서 좀 사운드를 더 두툼하게 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808 뭐 이런 걸 많이 썼는데 뭐 개인적으로 저는 뭐 그렇게 하긴 했습니다. 예전에 네. 프랙탈에다가 제 페달 보드 아예 그냥 그 드라이브 계열 공간계 계열을 그 앰프만 불러오고 이제 거기서 다 해서 좀 더 좀 두툼한 사운드 내려고 했었는데 사실 요즘에는 딱히 뭐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는 없으나 네. 오늘 이 소개해드린 이 세 개의 컴프레서가 워낙 여러분들한테 인기도 많고 맞아요. 워낙 호평을 받는 페달이고 특히나 지금 최근에 여기 지금 추가된 지금 J-Rocket 같은 경우는 저도 듣고 깜짝 놀랐던 페달이기 때문에 그쵸. 과연 이 멀티와 조합에서 궁합이 어떤가 뭐 이런 걸 좀 느껴보면 좋을 것 같죠.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만약에 녹음실에 가서 녹음을 하게 되면 녹음실에 얘네들이 다 렉으로 있기 때문에 그죠. 네, 거기서 이제 녹음실 장비의 지원을 받아서 그런 사운드들을 얼마든지 잡아낼 수 있고 그리고 사실은 뭐 받은 다음에 그 플러그인으로 그죠. 믹스할 때 믹스할 때 정리를 해도 되고 아니면 내가 멀티팩트에서 이미 다 만들어진 사운드를 보내서 이펙트 안에서 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녹음실에 가서 녹음을 하는 그런 경우보다는 직접 그냥 소스를 다 만들어서 온라인으로 보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훨씬 많죠. 녹음실에 비치되어 있는 이 고급 컴프들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두 가지 방법으로 크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플러그인을 통해서 내가 받은 다음에 거기서 디테일하게 만져가지고 그죠? 사운드를 만드는 방법 혹은 이제 멀티 이펙트 안에서 사운드를 직접 만드는 방법 그런데 요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 그죠? 라고 오늘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걸 고려해볼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 플러그인이나 아니면은 뭐 멀티 이펙터 상에서 만지는 것들이 뭐 컴프의 기본적인 기능에 충실한 것들은 충분히 이제 만들어낼 수 있지만 우리가 그 녹음실에 있는 그 좋은 컴프들을 쓰는 이유는 그 컴프에서 오는 미묘한 그 브랜드별의 어떤 사운드 특성이나 그죠. 착색 효과를 누리기 그죠. 위함이잖아요. 사실 그 EQ잉이 되는 관점으로도 보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컴프별로 그 악기의 색깔 자체가 맞아요. 완전 바뀌고요. 그리고 지금 형님 되게 좋은 그 저는 사실 그 생각까지 못했는데 좋은 포인트 짚어주신 게 거기 한 발 더 나아가서 내가 멀티가 있는데 좀 이런 그 고급 랙형의 컴프를 잘 복각한 페달을 내가 왜냐하면 라이브 때도 쓰고 어차피 할 건데 맞아요. 근데 내가 녹음 장비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자신의 홈스튜디오에서 녹음을 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멀티랑 같이 묻혔을 때 이 궁합률도 맞아요. 어떤 것인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시도해 볼 거는 쿼드에다가 이 컴프들을 묻혔을 때 그 사운드의 결과물을 이제 볼 거기 때문에 사실은 얼마든지 그 좋은 사운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답은 없습니다. 다양한 옵션을 쓰셔도 되는데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녹음실에 가지 않았지만 마치 녹음실에서 녹음을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약간의 착색 효과를 줄 때 이것들이 어느 정도 그렇죠. 역할을 해주는지 맞습니다. 오늘 그걸 알아보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출전 선수 세 개를 먼저 살펴보자면은 첫 시간은 이겁니다. 1176 이것도 뭐 워낙 많이 사용하는 컴프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유니버셜 오디오 이펙터 UAFX 1176 스튜디오 컴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아래쪽에 내려가서 스펙 한번 살펴볼게요. 페달보드에 장착될 최고의 UA1176 컴프레서 이렇게 나와 있네요. 정통 UA1176 컴프레션과 싱글, 듀얼 및 서스테인 컴프레션 모드, 빈티지 스타일 컨트롤, 패럴렐 모드, 트루 버퍼 바이패스 기능을 모두 갖추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이게 67년도에 출시된 그 컴프레서인데 뭐 진짜 어떤 20세기의 앨범에 뭐 너무 많은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뭐 검증이 뭐 이미 충분히 끝난 거의 명기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UAFX에서 이 엔진을 기반으로 제작된 이 1176 컴프는 그 톤을 이제 잘 담아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맞아요. 근데 여기 지금 보면은 유명한 세 가지 사운드가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이쪽에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싱글 모드, 듀얼 모드, 서스테인 모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싱글 유닛의
신비로운 컴프레션 질감, 그리고 병렬로 연결된 끝없는 서스테인, 그리고 레드 제플린의 크런치한 컴프레션,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컴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고, 그리고 그걸 페달로 잘 복각을 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네, 그리고 이런 모드도 모드인데, 우리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런 그 레전드 컴프레서들을 사용하는 이유가 이런 거칠고 찌그러진 듯한 텍스처, 이런 것들이죠. 그 컴프에서만 구현되는 그 착색 그죠, 효과 그죠, 그죠. 이런 것들을 이제 All Buttons In 모드 이걸 통해서 구현을 해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컴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 특히 기타로만 컴프를 입문하신 분들은 컴프가 실제로 기타 전용 이펙터가 아닐 때 어떤 식으로 구동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스레시홀드의 개념이라든가 레이쇼, 그리고 뭐 어택 릴리즈 이런 것들, 이거는 저희가 오늘 얘기해드리기에는 양이 너무 방대한데 컴프레서에 대한 설명을 제가 버즈비에서 몇 개 해놓은 클립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참고를 해보시면은 컴프의 기본 개념을 잡고 가시기 좋을 거고, 기타 컴프를 사용하시기 전에 반드시 사실은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 네.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번씩은 꼭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뭐 디테일하게 다 세팅값 잡아놓고 스레시홀드를 안 만져서 컴프가 안 먹게 구동해 놓는 그런 경우도 초보들이 많이 하는 실수 중에 그거 하나죠. 그거 밈 봤습니까? 어떤 밈이요? 당신이 20분 동안 가지고 만지고 있던 컴프레서는 켜져 있지 않았다. 그렇죠. 스레시홀드를 안 내리면 소리가 컴프에 안 걸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쵸? 여러분들에서 그 개념을, 기본 개념을 먼저 탑재하시고 그 다음에 페달을 보는 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1176 먼저 봤고요. 그 다음은 뭐 너무나 유명하죠. LA2A. 그죠. LA2A는 뭐 디자인만 봐도 나 얘 어디서 봤어? 라고 얘기가 나올 만큼 네, 텔렉트로닉스의 그 디자인 특성을 그대로 또 살려서 복각을 해놨습니다. 누구 다 좋아하고 네. 다 어디서 한 번쯤 들어봤을 그렇습니다. 법하고 그리고 또 스튜디오 가면 대부분 있고요. 있어요. 네, 대부분 있습니다. 네, UA 오리지널 텔렉트로닉스 LA2A는 깔끔한 톤과 싱글 노트의 기타 라인을 연주할 때 이럴 때 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물론 다른 데다가도 충분히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빈티지 진공원 회로에 펑키한 사운드 추가. 그래서 사실 컴프를 할 때 여러분들이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한 잽잽이 리듬 플레이 칠 때 굉장히 컴프를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그때 좀 컴프레서를 쓰는 보람을 가장 많이 느낄 수 있어서 그런 건데, 그냥 싱글 노트나 여러 다른 아르페지오 플레이나 다양한 플레이에 사용을 하셔도 좋습니다. 네, 옵티컬 진공관 컴프레서 리미터 이렇게 되어 있죠. 그 LA2A가 여러분 써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걸었을 때 그 존재감이 확실해지죠. 네, 그렇습니다. 그 이쪽에도 버퍼, 트루 뭐 다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풀스위치를 켜서 효과를 보시면은 녹색은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스레시홀드의 사운드가 가닿지 않은 소리고요. 노란색은 적당히 반응하고 있고, 그리고 빨간색은 컴프레서가 신호에 크게 반응한다. 그러니까 즉 많이 눌리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그 플러그인상에서 알아보는 그 항목이 있는데, 그게 바로 게인 리덕션입니다. 게인 리덕션이 게인이 얼만큼 줄어들었냐라는 개념인데, 이 개념은 이제 기본 그 컴프레서의 메커니즘을 공부하시면 알게 될 건데, 이 컴프레서에 이 꺾여 있는 데서 여기에 걸렸을 때 원래 나가야 될 아웃풋보다 줄어들잖아요. 나간 아웃풋이 그게 얼마나 줄어들었냐라는 건데, 많이 눌리면 많이 눌릴수록 더 많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게인 리덕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게인 리덕션이 한 5-6dB 정도까지 이렇게 갔을 때는 이게 이제 노란색 정도의 항목 안에 들어가고, 그때는 우리가 컴프의 그 눌리는 듯한 그 사운드들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빨간색이 넘어가기 시작한다. 그럼 이제 우리가 게인 리덕션으로 보면은 이제 막 6dB 이상, 막 10dB 먹고 막 이럴 때는 그 하는 그 눌리는 답답한 느낌이 되게 강하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컴프가 빨간색으로 게인 리덕션이 표시가 되면서 많이 컴프가 먹고 있다, 과하게 먹고 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컴프도 일부러 그런 효과를 주려고, 예를 들면 피아노에 컴프를 걸어가지고 아주 꽉꽉 눌리는 듯한 사운드, 게인 리덕션을 일부러 막 10 이상으로 막 20까지 막 먹게 해놓고 처음부터 끝까지 빨갛게만 뜨게 그렇게 하면 쨍쨍쨍쨍쨍 하는 되게 독특한 또 질감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빨간색이 틀렸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컴프가 얼마나 먹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이 풋스위치 이 라이트를 보시고 판단을 하시면 돼요. 음악 성향에 따라서 여러분들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저는 보통 이제 어쿠스틱 기타 스트로크를 할 때는 보통 게인 리덕션이 3dB에서 5dB 정도 가게 세팅을 해놓는 편입니다. 그거보다 넘어가면은 이제 빠른 리듬의 곡에서는 괜찮은데 발라드 같은 경우에는 그 눌리는 느낌이 그쵸? 강해지기 때문에 그런 그리고 것들도 그 이 소리가 이제 너무 귀에 들리기 시작하죠. 네, 맞아요. 이 소리가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이게 처음 어택시에 올라가는 소리가 창창이 느낌이 있거든요. 제가 뭐
입으로 설명한 건데 그게 너무 과도하게 들렸을 네. 때 형님이 방금 말씀하신 발라드에서 예본차 이상하게 들리죠. 맞아요. 그래서 그 어택이나 릴리즈도 잘 조율을 맞아요. 해주셔야 되고요. 얼마만큼 지속될 것인가. 네. 그리고 얼마나 빨리 빠질 빨리 것인가. 빠질 그리고 것인가. 양이 어떤가에 따라서 그렇죠. 그 질감이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디테일을 먼저 공부하시고 놓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총 씨가 방금 얘기했던 J-Rocket. 이건 이거 페어차일드 660을 재해석한 여기 보면 이제 에어차일드라고 되어 있어요. 네. 앞에 F를 이제 뺐네요. 네. 에어, F를 빼서 공기소년 이렇게 해놨어요. 네. 네 맞아요. 여기는 이제 공정소년. 네. 네 그렇습니다. 에어차일드 660. 그래서 이거는 은총 씨가 실제로 이제 팩탐에서 진행을 하신 거죠? 네네. 어땠나요? 저는 최근에 이제 저희 페달형 그 컴프로 나왔던 것 중에 감히 거의 이제 그 탑기어 안에 들어간다. 최고였다. 그리고, 그리고 일단 제이로켓이라는 이 브랜드에서 이제 근 내놓은 페달 중에서도 1등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로 잘 만들었어요. 그렇군요.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 페어차일드를 잘 복각을 해서 은총 씨한테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던 모델들이라 여러분들도 이 기어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나름 인지도가 많이 늘어났어요. 이제 뭐 노브 구성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기어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 저희는 오늘 뭐 어떤 디테일한 뭐 조작법이나 설정법보다는 그 비슷한 느낌으로 셋업을 해놨을 때 나오는 질감 차이에 그렇죠. 좀 포커스를 맞춰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여기서부터 1176부터 한번 구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176부터 해볼 건데요. 1176에 어택 릴리즈 레이쇼 있는데 요것들은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 뭐 상세 설정법을 알려드리진 않을 거예요. 자, 여기에 보시면은 싱글 모드가 있고요. 듀얼 모드가 있고 서스테인 모드가 있습니다. 자, 일단 우리 사운드를 한번 모니터를 해볼게요. 그냥 반주 없이 맨 땅에다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그냥 사운드죠? 여기서 싱글 모드를 켜게 되면 여기 지금 주황빛이 뜨죠. 이게 만약에 그렇죠 살살 치면 네 녹색이죠. 안 먹고 있는 겁니다. 세게 치면 색깔이 진해지죠. 자 이게 싱글 모드고요. 듀얼 모드 찌그러지죠. 이게 뭐 그거죠. 옛날 그 락 하던 형들 치시면 돼요. 네 이게 끄면 이런 소리인데 켜는 순간 이렇게 됩니다. 당연히 인풋 게인 조정을 통해서 아웃풋 조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운드 세팅 하실 수 있어요. 이번에 서스테인입니다. 저희가 지금 레이쇼는 4로 해놨는데 보통 4나 4대1, 5대1 정도로 해놓으면 충분합니다.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뭐 8대1, 10대1을 하기도 하는데 기타를 그렇게 해놓으면 너무 꽉꽉 눌리는 소리가 심해서 저희가 그럼 되게 엄청 좀 극단적으로 일부러 극단적으로 해볼게요. 20으로 해볼게요. 빡! 근데 이것도 좋은데? 좋네요. 극단적으로 해서 아르페지오 해볼게요. 아이고. 그죠? 이 제가 말하는 소리 이 소리야. 흑, 이 소리. 아유 답답해. 그렇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세팅을 바꿔가면서 쓰실 수 있다는 거. 일단은 싱글 모드로 해놓을게요. 네. 싱글 모드의 4대1입니다. 껐을 때는 이 소리, 켰을 때는 이 소리. 좋습니다. 1176이었고요. 이번엔 LA2A로 갑니다. 뭐, 원래 사운드? 너무 명기죠. 제가 말씀드린 네. 이 존재감. 네. 이게 컴프고 이게 리미터예요. 컴프로 해놓을게요 우리는. 여기도 세게 치면 이쪽에서 네 변하는 게 보이죠. 껐을 땐 이 소리입니다. 자, 1176 LA2A 1176 좋아요. 이번에 1176에 서스테인 아이, 좋아.
좋아요. 자, 이번에는 은총씨가 좋아하는 에어차일드 가보겠습니다. 네, 여긴 지금 딱히 뭐 여기처럼 뭐 스레숄드를 조정할 수 있게는 안 돼 있고요. 네, 기본 톤 들어볼게요. 네. 이렇게 스레숄드 조정하고 여긴 톤이 있어요. 텔레트로닉스 1176 에어차일드. 좋아요. 이걸로 디제잉을 하고 있네요. 컴프 디제잉. 좋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사운드를 세팅해 놓고 세 개 다 쫙쫙쫙쫙 한번 녹음해 놓고 비교해서 네. 들어볼게요. 1176부터 갑니다. 갑시다. 좋아요. 이번엔 텔레트로닉스 갑니다. LA2A예요. 갑시다. 자, 이번에는 에어차일드 갑시다. 좋아요. 볼륨 비슷하게 맞추고 세 개 연속으로 모니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딱히 뭐 저거 할 건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럼 순서대로 들어볼게요. 네, 1276입니다. 엘라이트웨이 다음에 제로케 네. 아이 좋습니다. 세 개 잘 다 들어봤고요. 지금 보면은 그 저희가 순서대로 얘기를 했을 때 처음에 1176이 278,000원이고 네. 그리고 LA2A가 278,000원 그리고 마지막 에어차일드가 338,000원으로 마지막 것만 가격이 살짝 비싸요. 근데 이 세 대를 놓고 봤을 때 1176이 이제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저 모드 체인지 있잖아요. 그 듀얼 모드, 싱글 모드, 서스테인 모드 있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를 바로바로 좀 직관적으로 선택을 해서 쓸 수 있다는 점이고요. LA2A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이제 기본적인 존재감 자체가 확 튀어나오기 때문에 뭐 다양한 베리에이션 없어도 그리고 노브스 작기 때문에 조작 굉장히 간편하고 맞아요. 그냥 아주 쉽게 멋진 LA2A 톤을 그대로 갖다 쓸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에어차일드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이제 톤을 만져서 좀 디테일하게 사운드를 그죠. 잡을 수 있다는 점과 그리고 중저역대가 뭔가 약간 그 기타로 치자면은 그 1단 스위치에다가 그 픽업 셀렉팅 해놓은 것처럼 뭔가 그 단단하면서도 꽉 찬 그런 사운드가 굉장히 일품으로 잘 나오는 그런 이펙터인데 이 세 개 다 어떻게 보면 검증이 된 컴프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뭘 쓰셔도 상관은 없겠습니다만 이 중에 만약에 세 대 중에 하나를 그냥 준다 뭘 가져가실 건가요? 아 그냥 준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이로켓을 가져가겠습니다. 제이로켓 알겠습니다. 네. 저는 1176을 가져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요 그 세 개의 모드를 바로바로 바꿔서 쓸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 되고, 그리고 LA2A 뭐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은데 그 이제 우리가 녹음실에 있는 LA2A에 너무 익숙해졌어요. 그렇죠. 뭔가 이왕 가져갈 거면은 좀 더 다양한 기능이 있는 걸 가져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 LA2A가 사실은 뭐 우리가 익숙하기도 하고 많이 쓴 사운드기는 한데 뭐 그 존재감이나 이런 것들을 페달로 잘 구현해 놨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두 페달에 비해서 약간 근데 그거 이상의 뭔가 다른 거를 할 수 있는 그 뭐 베리에이션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딴 거에 비해서 좀 적은 느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거는 생각을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 피지컬 조작법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다양한 사운드 메이킹을 선택할 것이냐. 뭐 일단은 여러분들 이 세 개의 페달은 그냥 심플하게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스튜디오 사운드를 페달보드에 담을 수 있다. 그래서 그걸 공연장에서 쓸 수 있다라는 거는 이 세 개 어떤 페달을 쓰던 간에 뭐 다 되게 굉장히 유리한 사운드를 내줄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뭐 아까 임용이 정리를 잘해줬는데 근데 거기 안에서 내가 좀 더 베리에이션을 많이 가져갈 거다. 아니다 나는 그냥 딱 봐갖고 그냥 툭툭 이렇게 해서 쓸 거다.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더 간편하게 쓰면서 내가 내는 톤을 확실하게 내고 싶다. 이거는 조금 더 다른 방향성이기 때문에 뭐 일단 가격도 다 괜찮고 네. 이 세 개 컴프가 다 워낙 그 완성도가 높아서 뭘 쓰셔도 후회가 없을 것이다. 네, 본인의 조작 성향만 잘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재미있는 컴프 비교 잘 봤고요. 네네. 사실 뭐 컴프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런 세팅으로 해본 적은 별로 없어요. 실제로 연주를 할 때 대부분 녹음실에 있는 컴프 아니면은 내 멀티 이펙트에 있는 컴프 아니면 그냥 플러그인 거의 이거였는데 이런 식의 조합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고민을 해볼 만하다. 그리고 네. 라이브나 레코딩이나 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에 따라서 어느 쪽에 구현을 해놔도 뭐 손색이 없다. 이 정도만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팅해놨더니 생각보다 훨씬 더 좋은 사운드를 내주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네, 네 은총 씨가 얘기하신 것처럼 저렴한 가격에 30만 원 전후의 가격에 스튜디오 사운드를 그럼요. 바로 내가 재현해낼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는 녹음실에 안 가도 내가 그 착색 효과를 살짝 가져다가 최종 소스를 보낼 수 있다는 점. 맞아요. 이런 메리트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인우 형이 말한 이 포인트가 최고의 포인트입니다. 네. 사실 이거를 생각하시고 구매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겠는가 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우린 더 이상 아직도 녹음실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녹음실에 장비 챙겨가는 게 진짜 귀찮은 일 중에 하나거든요. 네. 네. 네, 여러분들의 어떤 이동의 편의성을 올려줄 오늘 이 컴프 세팅 맞아요. 다음번에 또 다른 좋은 기회가 있으면 다른 컴프들로도 이런 비교 영상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마무리 네. 주시죠. 방구석 미션의 양사입니다. 레코딩 타임스.